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계속 한 장씩 또 성경을 읽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뭐 큐티 뭐 말씀을 먹습니다. 뭐 새벽기도 나가기도 하고 또 떠주는 것도 먹기도 하고. 또 스스로 먹기도 하고 우리가 어쨌든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할때 제일 좋은 것은 제가 보니까 해보니까 매일매일 한 장씩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라는 말이요. 책이 바로 밑에 있죠. 자, 마사. 여기 마사 책이 있는데 마사라는 히브리어 있잖아요. 이게 맴, 사멕, 아인, 마사. 우리가 시험할 때그 마사 말고요. 그 마사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마사는요, 사멕은 어떤 출발하다, 나사에서 나왔죠. 결국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걸어가느냐. 제가 여기서 민수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 하루의 오늘 여정을 마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뭐 사역자들은 또 본인이 살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걸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영적으로 걷고 또 저는 또 이건 그냥 뭐 지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예, 저는 또 보니까 걷기도 해보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생각도 잘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육으로 매일 걸으시고 말씀과 함께 걸으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어떤 말씀들이 있나? 일단은 4장은 보면 1절에 3절에 우리의 정욕, 욕심,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4절에서 10절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4절에서 10절 그리고 10절 이후에 11절부터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얻는 것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은 뒤로 갔는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야고보서 주석들을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시는 NI, CNT 이런 아담스 주석도 보니까요, 결국은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활, trial and temptation, 결국 시련과 시험, 유혹 뭐 이런 거, rich and poor, 부자와 가난한 자, 그 다음에 law, 율법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믿음과 행함, faith and works, 그리고 또 wisdom, 지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다. 또 meekness and endurance, 온유함과 인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풀어놨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읽고 자기가 어떤 것에 와닿느냐, 이런 것도 이제 신학적인 중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각자 다르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요거는 뭐한 시간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걸으시면 침에도 안 걸리고 좋다 하는 걸 제가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한 시간씩 또 매일매일 말씀을 걸으시는, 말씀과 함께 걸으시는, 제가 보니까 한 장씩 같이 걷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어디서, 포센, 싸움이, 폴레모스, 이 나면 어디서 다툼, 마케이. 보통 영어로 읽는 분들은 이제 헤 이렇게 카프 발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마케이, 마케, 다툼이 나느냐. 너희 동료들 가운데 싸우는 것은 스트라 티오마이, 너희 쾌락에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1절을 정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욕, 예, 정욕. 그래서 쾌락. 여기 보면 헤도네, 헤도네, 정욕 또는 계정은 정욕이라고 읽고 저는 쾌락. 저는 쾌락이 좋은 것 같아요. 영어로 이게 그대로 살아 있어요. 헬라어가 히도니즘이라는 거 들어봤죠? 히도니즘, 쾌락주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헬라어를 알면 영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는 모든 언어의 어떤 현대 언어의 기본, 헬라어, 라틴어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만 잘 알아도 헤돈의 히도니즘, 쾌락주의죠. 자, 결국은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쾌락에서부터 나는 게 아니냐?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근데 이제 기도를 하죠. 너희가 욕망하여도 에피투메오, 욕망한다. 이건 디자이어. 너희가 가지지 못한다. 너희가 살인하고 포니오, 질투하이다, 젤로, 쟁취할 수가 없다. 에피 투 카노, 그리고 다투고 마 코마이 싸워도 폴레 폴레메오. 너희가 강구하지 않으므로 아니하므로 강구하지 않으므로 너희가 가지지 못한다. 즉, 일단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기도의 어떤 필요성, 우리가 잘 아는 인용, 기도의 필요성.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간구. 간구는 아이테오라는 말이죠. 헬라어로 아이테오, 간구. 기도는 프로슈코마이. 간구하지만 너희가 취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그릇되게 카코스, 자 그릇되게 롱리죠. 간구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간구하다 아이테오 쓰고 있죠. 너희가 쾌락 가운데 너희가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상당히 이제 잘못된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 기도 잘못된 기도가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잘못된 기도하고 있어요. 산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인용했지만 정말 말씀을 행하지 않는 기도는 역겹다. 잠언 28장 9절에 말씀 한번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정말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4절 보면 이제 비잔틴 텍스트는 가늠한 자들아 이게 이제 남성적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모이칼리스, 가늠한 여자들아라고도 돼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가늠한 남자든 가늠한 여자든 가늠하는 사람을 이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인들아,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의 대적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친구라는 것은 필리아, 필로스, 필리아고, 그 다음에 대적, 원수 또는 에크세라, 에크세라, 엔미티, 그래, 에크세라. 결국 대적이다, 대적, 에크 드로스 또는 대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개정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벗된 것이 원수. 예, 원수나 뭐 대적이나 뭐 히브리어도요. 사르는 대적이고요. 오예브는 원수. 히브리어도 단어가 달라요. 사르 오예브. 예, 저도 구분해서 번역했는데 요 때는 뭐 대적이나 원수나 에너미 뭐이 정도도 될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3절까지 단락인데, 일단은, 싸움 정령, 뭐, 헤돈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쭉, 왼쪽에 이름 보시고, 우리가 정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여기 뭐, 4절부터 이제 나와 있죠. 이길 수 있는 거는, 4절부터, 하나님과 친구 돼야 된다. 예, 세상과 친구 되면 안 된다. 세상하고 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5절에 너희는 성경이 의미 없이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분이 너희 안에서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함, 포토노스, 에너미를 따라서 사모한다. 시기함. 요 시기, 포토노스. 여기 이제 단어가 좀 다르게 쓰고 있죠. 포토노스. 시기는 뭐 셀로스 쓰기도 하고. 자, 이 히브리어로 본다면 이거는요. 키나라는 단어예요. 키나. 키나가 젤로스로 보고요. 여기는 시기, 포토노스로 쓰고 있어요. 결국은 시기함을 따라서 사모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이라는 단어가 포토노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을 따라서 사모한다. 5절을 보면요. 5절에 보면 자, 세상의 친구 되기를 원한 자 하나님과 원수로 놓여진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함으로 사모한다. 스바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기도의 영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시기함이기까지 사모한다. 이게 성령이 시기함을 따라 사모한다. 이게 이제 스바냐 3장 17절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과 유사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없애고요. 자, 그 다음에 꺼먹게 되더라도 여러분 집중이 되니까요. 오히려 저도 이게 꺼먹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6절에 그러나 그는 더큰 은혜를 주신다. 카린 예, 더 주신다. 메이조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거만한 자들 휘페르 파노스 휘페레 파노스 휘페레 파노스 거만한 자들 애로건탄 사람을 대항하시고 궤정은 교만한 자라고 했는데 뭐 거만하고 교만하고 에러건트 호티 뭐 비슷하니까요. 대항하시고 엔티 타소 오포즈 그리고 겸손한 자 타페이노스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만한 자 자기를 드러내는 자를 싫어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는 뭐 겸손한 자가 누구겠어요? 겸손한 자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겸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 교만이 아니잖아요. 겸손과 교만을 넘어 우리는 한국식으로 그냥 자세만 고개만 숙이고 조용히 있으면 겸손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겸손한 게 아니죠. 오히려 자기 뜻을 가지고 악을 행하면 그는 오히려 악하고 교만한 거죠. 겸손한 자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의 모든 걸 내놓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무릎 꿇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구약적으로 보면요. 이게 역대기의 신학하고 똑같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이 겸비하여가, 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낮춘다, 이런 말이에요. 카나, 또는 뭐,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겸손이라는 구약적인 개념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겸손이 뭐냐? 그다음 겸손하라 6절 그리고 또 7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망으로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라 힙보 그다음에 안티 스테밍 마귀를 대적하라 순종하라부터 있죠. 힙보타 게테 혼 토데오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맞서라는 거죠. 대적하라는 거는 맞서라 그냥 뭐 그냥 어용들처럼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에 그냥 자신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고 마귀 악한 것에 대해서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악한 마귀의 어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힘들죠. 때로는 뭐 순교도 해야 되고 어려움도 있고 정말 악한 사탄의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무릎 꿇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마귀 악한 영 여기 디아볼로스죠. 대적하라 안 시스테미 맞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맞서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이거는 너희를 피할 것이다. 여기 보면 He will flee from you 우리의 뜻.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왼쪽에 여러분들 본문의 어떤 단락들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왼쪽에 8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앵기죠. near. 가까이 하다. 예, 히브리어는 카라브 예, 그런 뜻도 되고요. 다바크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다. 죄인들아 내 손들을 씻고 그리고 마음들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이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두 마음, 예, 두 마음을 가진 자. 여기 보면 딥스코스. 예, 여기 보면 더블 마인디드.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는 참 행함이 없는 사람들하고도 동일하죠. 세상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돈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도 하고 하는 두 마음.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단락을 만들었는데 우리 마음속의 죄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10가지 방법 제가 10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또 야고보서 강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야고보서 강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책에 네. 여기 보면, 저는 열 가지로 7절부터 해놨잖아요. 네. 여긴 특별히 나눠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나눠놓지는 않았고, 책에는, 나름대로 이제 두 마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예. 그리고, 뭐, 약간 이제 차이가 있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열 가지 정도로, 그냥 나누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예, 그래서, 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욕망은 마음의 죄로 해결함을, 이제 죄를 해결함으로 할수 있다. 그래, 열 가지, 1절부터 제가 쭉 해놨네요. 처음에 말씀을 순종하고 사탄을 그다음 대적하고 맞서고 하나님 떠나 있는 건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죄를 씻고 그다음에 뭐 내용적으로 제가 요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마음을 버리고 그다음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애통하고 그다음에 교만하지 말고 울고 그다음에 하나님 알아주는 신앙 그리고 겸손 뭐 이렇게 이제 단락을 이제 10절까지 제가 나누는 것 같아요. 10절까지.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이해하시기 다 다르잖아요. 하시면 되겠죠. 두 마음. 8절.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애곡하며 애곡하며 요런 내용들은 이제 어디 나오느냐. 요엘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뭐 제사장들아 울어라 하면서 구약에서도 이 스바 특별히 암어옵그 나오죠. 예. 그래서 이참그 메뚜기 재앙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 속에서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 속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종말론적인 이 종말론적인 의식이 없으면요. 애곡하고 애통하며 울고 웃음을 애곡으로 기쁨을 어둠으로 변하게 하리라. 막 그냥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래서 이런 자세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예, 이런 스바냐 뭐라든지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자, 10절 주님 앞에서 낮추어라. 타페이노. 타페이노시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죠? 예,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다페이노, 다페이노시스, 낮추심이죠. 그래서 휴밀리에이션, 낮추심. 그리고 그러면 주님이 너를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봄으로 겸손하게 낮추고요.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카타 랄레오, 서로 대해서 말하지 마라. 카타는 뭐 against라는 뜻이잖아요. 랄레오. 그러니까 헬라어도 단어를 알면 그 의미를 알수 있어요. 카타, 대항하여, 랄레오, 말하다. 비방하다 이런 말이에요. 슬렌더. 형제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는 그 형제를 재판관, 그리테스,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율법을 판단한 자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그러나 재판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테스, 율법의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되죠. 율법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공부를 너무 하다 보면요,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교만한 겁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사람이 많아요. 창세기가 뭐 신화다, 뭐 그다음에 뭐 요나가 픽션이다, 가짜다, 자유주의 같은 이런 운동들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뭐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어야 돼요. 성경을 책으로 공부하는 거는요, 문학이에요. 이런 운동들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지만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특별히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공부로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은 매일매일 한장 읽고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겸손한. 이것이 바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한장 하는 게 다른 어도가 없어요. 뭐 사실 먹방만 해도 돈 생기고 하는데, 이거 뭐돈 10원 생기지 않지만, 그러나 이 자체가 제가 기쁨이에요. 이때가 준비한 것이고 또 나누고 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또어 이렇게 제 자신이 서게 됩니다. 아는 말씀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입법자 마치 뭐 국회처럼 재판관 사법처럼 뭐한 분이고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을 입법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만들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하신다. 예, 그래서 구원하기도 멸하시기도 한 분이 아니냐. 말씀 앞에 겸손한다는 거는 말씀 앞에는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사역자든 지도자든 가르치는 자든 우리는 선생이든 우리는 가이드밖에 안 돼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대하고 원문을 더 알고 더 자세하게 설명할 뿐이지 우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은 공부만 되는 게 아니고 삶으로 살아야 되죠. 죽을 때까지. 성경은 그래서 대단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누구인데 내가 이웃에게 재판관이 되었느냐?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제 요 단락을 좀 볼까요? 여기 보면 11절부터 17절 말씀 앞에 참이 말씀이 두렵고 떨립니다.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입법과 재판관이 사법과 그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자, 13절부터 자, 아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말하기를 오늘 세메론 그리고 내일 아우리온 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지내고 사업을 하여 또 수익을 낼 것이다. 뭐 계획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다.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보이에스 수증기 같다. 아티 예, 아트 미스 이게 바로 헤벨이란 뜻이에요. 이걸 딱 보면 저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제가 구약을 한 20년 공부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약의 말씀들이요. 코테이션 인용 또는 뭐 에코 반영이라든지 그리고 또 밑에 뭐 에코라든지 그다음에 반영이라든지 이런 배경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 얼루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항상 성경이 어떤 본문을 얼루전 암시하거나 또 에코 구약의 것을 이렇게 말해주거나 또 코테이션 인용하는데 특별히 이런 걸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전도서가 생각이 나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더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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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하벨 하벨님 하콜 하벨 예 하콜 하벨 모든 것이 하벨이에요. 하벨 하벨은 수증기 같은 거예요. 수증기 날아가는 한번촥 있다가 없어지는 그래 우리 인생이 바로 하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구약을 그냥 배경을 가지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석에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너희는 잠시 동안 나타났다가 그리고 사라진다. 정말 이게 전도서 신학이에요. 전도서 1장 2절부터 12장 8절.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같은 것이에요. 예, 이 부분 참 제가 은혜가 되네요. 15절.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참 인생 참 별거 없다 할때 그게 별거라는 게다 사라지는 것이고 또 나이가 들면 뭐 저도 그한 6, 7개월 동안 예, 지금 요양병원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예배 오후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나이가 들면 다 똑같잖아요. 우리 거기 의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6, 70대면 다 그냥 기저귀 차고 배우고 안 배우고 뭐 아프고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요양병원에.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나이가 들면 차이가 없다. 인생은 다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자 15절에 대신에 안티 이 안티라는 거는 그 against도 있겠죠. instead of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말하기를 대신에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이제 인간이 뭐냐 우리가 자신만만한 태도를 버리고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50대 이후가 되면요 반백을 살고 나면 인생에 대한 그런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 계획이 없어요. 내 계획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내 계획을 잃어봐도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일만 하면 돼요. 제가 이것도 하나님 맡기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세우시는 자리에서만 하면 되고 뭐 높은 자리 가도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건 필요도 없고 하나님 세우시는 자리, 하나님 하게 하시는 일. 자, 여러분들이 참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굉장히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그러나 이제 너희의 허식으로 알라조네이아, 프리텐션, 에로건스 너희가 자랑하지만 이 모든 자랑은 그러니까 허식 또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기를 좀 이렇게 폭박, 가식 또는 뭐 이렇게 막 허풍, 허풍 같은 거뭐 이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자랑은.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겠다, 뭐 계획하겠다, 나의 계획을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나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17절, 참 사장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이걸 하겠다.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고
허탄한 자랑도 아니고, 뜨시면, 이것도 아니고, 오타 같은 거 고쳐주시고요. 뜨시면, 그리고 쌍디귿, 지혜는 우리 속에 정욕을 이기고 약함을,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에이도티, 온, 칼론, 포이에온, 카임에, 보이 온티, 하마르티 아오토, 에스틴. 그러므로 좋은 것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것이 그에게 죄이다. 하마르티 아오토, 에스틴. 그러니까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는 좋은 것이죠. 정말, 참, 사장이 많은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미래에 대한 결론적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단락들,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가진, 그래서 결국 이 실천적인 지혜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 는 것입니다.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뭐,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학교, 뭐, 직장,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생활 중에 하나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활 아닐까요? 본문을 좀 크게 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가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고보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신약 자체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구약을 많이 이해하고 배경을 깔고 보면 신약이 좀 다르게 보여요. 제가 옛날에 처음 믿을 때 신약 읽을 때하고 지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배경이 깔리니까 구약을 다 알고 신약을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인용했지만 너희가 뭐 없어지는 안개다. 14절에 그 말은 뭐 수증기다. 그러면은 그 단어 하나가 구약에 어디에서 말씀하는 거냐? 얼루전. 그러니까 코테이션 인용할 수도 있지만 얼루전, 에코 또어그 방향한다 할까요?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 결국은 이 한마디가 전도서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구약을 인용을 다할수 있어요. 없어지는 안개다. 이거는 전도서 12장, 전도서 1장 2절, 12장 8절이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뭐 너희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지어다. 이런 말씀 예수님도 하셨지만요. 이것도 결국은 선지서에 나타난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이 구약적인 배경 성경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엘의 말씀이죠. 요엘을 보면 취하는 자들아 하면서 뭐 울어라, 농부들아 부끄러워라 이런 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갑자기 왜 우울한 모두, 우는 모두, 슬퍼하는 모두 가느냐?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입법자, 국회처럼 우리가 말씀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판단자. 또, 이, 정말, 이, 사법, 또 되지 말고, 12절. 결국, 말씀이 판단하시고, 말씀이 세우시니까, 우리는 뭐냐? 말씀 앞에 행하는 자. 결국,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 말씀대로 겸손하게. 그래, 말씀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결국, 가늠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악하고 사탄의 모든 세상적인 지혜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초점이 돼야 된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장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 여기에서 이제 주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사장, 정결과 종말에서 얻는 지혜. 뭐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았어요. 5장, 챕터 5장 274페이지에. 네, 이렇게 뭐, 항상 이 우리가 성경 읽고 나름대로 자신의 배경과 가지고 해석하고, 주관적인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 이게 해석이고 또 신학적인 해석이고 또 설교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주는 그 자체로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장을 읽으시고 어디에 특별히 은혜를 받으셨나요? 각자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엔기죠. 또는 히브리어 다바크, 카라그, 하나님과의 어떤 자기를 낮추라. 이 히브리어 이 하나도요, 낮춰라. 이 10절 하나도요, 역대하 7장 14절, 역대기 신학이에요. 역대기 신학, 역사를 통해서 이거 한마디도 해도 뭐 역대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역대기 신학, 즉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왕이라 할지라도 교만해 가지고 지금 망했잖아요. 결국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겸비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땅을 고친다. 결국 하나님 중심. 이것도 역대기 신앙이고.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야고보를 읽지만 토타 스크립출라 성경 전체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배경을 알면 신약을 훨씬 풍성하게 알수 있다. 신약 자체도 알수 있지만요. 성경은 하나로서의 성경, 전체로서의 성경, 신구약 하나 되는 이러한 새로운 관점들, 특별히 성경을 판단하고 하는 이 사법적인 그런 교만한 신학, 자유주의,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버려야 되겠고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순수한 고신 또는 뭐참 복음주의, 개혁주의 이런 신학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이 우리 고신 교단에서 자랐고, 뭐 신학 대학 있을 때는 그 교단이 좀 있었지만 다시 고신으로 와서 말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교단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속한 교단에서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그냥 교만하게 판단하고 하는 그런 신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새해 그러한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주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사 많이 구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여러분 구약을 보시려면 이 마사 구독하는 분들에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한 주간 되십시오.